자,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. 출발하기 전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습니다. 그래서 RPM을 좀 끌어올려 주죠. 출발할 때서부터 좀 더 강한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. 어떤 분들은 출발할 때 이미 RPM이 뭐 2, 3천 가 있는데 트릭 아니냐 싶은데, 원래 제로백 테스트 할 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면서 제가 출발하는 이유가, 하나 둘 셋 셋 하는 순간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게 아니라 이미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떼는 겁니다. 그러면 좀 더 강한 힘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. 하나 둘 셋. 짧은 거리에서 시속 100을 주파를 해내네요. 다른 차들 제로백 테스트 할 때보다 주행 거리가 훨씬 짧았습니다. 하나 둘 셋. 출발할 때 살짝 휠스핀이 일어났죠. 그리고 빠르게 가속을 이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를 에너지 이동을 보면서 갈까요? 자, 하나 둘 셋. 자, 엔진 힘이 먼저 가동이 되고요. 이제 전기가 같이 힘을 보태고 있죠. 이 부스트 전기 모터의 힘이 함께 더해진다는 것을 계기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6.1초입니다. 6.1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한다라는 얘기인데요. 느낌상으로는 뭐 그 전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930kg입니다.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 252마력 적용해보면 마력당 무게비 약 7.65kg 정도 되는데요. 자, 출발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출력을 보시면 240마력 이상 쭉 끌어올리는 것 알 수가 있겠죠. 최고 출력, 최대 토크 보여주고 있습니다. 1930kg의 공차 중량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르고 가벼운 가속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. 자, 과연 어느 정도 기록이 나왔을까요? 이제 이 GPS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해 본 데이터 함께 보시겠습니다. 데이터 분석 보시겠습니다. 자,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한 데이터 값을 불러왔는데요. 모두 9차례 테스트를 했습니다. 메이카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6.1초. 마력당 무게비가 7.65kg이죠. 그럼 7초 전후에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기대 값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가장 빠른 기록 7.01초. 가장 느린 기록 7.57초. 약 0.5초 차이로 최고 기록과 최저 기록이 근접해 있죠. 큰 편차 없이 고른 기록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가장 빠른 기록 7.01초, 가장 늦게 측정한 데이터인데요. 아주 깨끗하게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. 그리고 가장 느린 기록 한번 볼까요? 7.57초. 7.57초가 나왔는데 이 정도 시간차 7.01초와 7.5초, 약 0.5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가장 느린 기록이 보면 그래프가 좀 거칠죠. 이 순간순간 변속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속 충격이 발생할 때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몇 번이 더 있었는데요. 첫 번째, 두 번째도 보면 이런 부분 약간 변속 충격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세 번째는 깨끗하고요. 네 번째도 그렇고, 다섯, 여섯 번째 그래프는 7.32초가 나왔는데요. 상당히 어떤 그 변속 충격도 좀 있고 그래프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게 좀 거친 가속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그래프는 저도 보기 힘들었던 형태의 그런 그래프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여덟 번째도 좀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네요. 자, 가장 그 변속이 거칠었던 패턴의 그래프 두 개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. 이런 그래프와 가장 깨끗하게 나온 이 그래프, 가속 패턴이 상당히 대조적인 두 개의 그래프 함께 보고 계신데요. 이렇게 주행 상황에 따라서 가속의 패턴이, 변속의 패턴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어쨌든 그래서 자, 최고 기록은 7.01초가 나왔고요. 최저 기록은 7.57초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리포트를 보시면 이런 결과 값을 볼 수가 있겠죠. 7.01초가 가장 빨랐고, 가장 빠른 가속거리는 107.65m였고요. 가장 느린 기록 7.57초였고,
가장 느린 가속거리는 116.30m였습니다.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큰 편차 없이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. 마치 굵은 밧줄을 본 듯한 형태의 그래프입니다. 밧줄의 굵기가 처음에는 좀 얇고요. 아무래도 처음 출발할 때는 큰 편차가 벌어지지 않겠죠. 그리고 가속을 이어감에 따라서 각 기록 간의 편차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장 빠른 기록과 가장 느린 기록이 약 0.5초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. 전체적으로 고른 가속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BMW 6530E 제로백 테스트 데이터 분석 해봤습니다.